그래도 뭐 제가 느끼는 뭐 그 슬랩은 이 썸은 말이죠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저도 이렇게 어떤 축이 있고 어떤 이렇게 내려치는 것도 아니고 팔로 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용한다. 그래서 예전에 뭐 슬랩 연습할 때 막 이렇게 손 잡고 이거 고치려고. 나 저도 이게 처음 배웠을 때 잘못 배웠거든요. 그래갖고 엄청 고생했어요. 이거를 한번 이게 바꾸기가 솔직히 되게 힘들어. 그래서 처음에 진짜 정말 잘하시는 분한테 그걸 사사를 받고 이러는 이유가 이 폼 한번 잘못 배워버리면 그걸로 진짜 고치려는 그래요, 그래요. 핀 거하고 틀려요, 슬랩이. 그렇죠. 핀 거는 가면서 고치는 확률이 있어요. 네, 맞아요. 근데 슬랩은 잘못 배우려면 만약에 2년을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, 잘못 배워서. 그러면은 그걸 만회하는데 2년만 걸리는 게 아니야. 그렇지. 고치는 세월이 필요하거든. 그렇지. 그러다 보면 술 먹고 그다음 몸 가지. 그럼 베이스 꼬만 준 거야. 그 슬랩이 가장 중요한 게 타점 자체가 이 아까 뭐 이게 엄지 이쪽이 아니에요. 간절 여기 맞고 그리고 뭐 이렇게 뒤로 제껴지면 안 되고 앞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건 솔직히 뭐 힘 이것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뒤로 제껴져 버리면 요 면이 이 나오니까 요쪽면 나올 때 이게 줄을 또 건들게 돼. 네? 네, 그런 게 이유가 있겠죠. 뭐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오게 되면 또 너무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떤 그 딴 쪽으로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나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투타 원터만 필요한데 투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따닥. 그리고 따닥도 돼. 그리고 따닥에 의미 없는 따닥에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치고 나와야 이게 음이 딱 순간적으로 왜 우리 수건으로 애들 장난하면서 딱 칠 때 툭 하고 나와야 아프지 이걸 말아야 아픈가? 이렇게 의투로 해보면 치고 지 소리를 지가 건드니까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다. 제가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와요. 튕겨야 돼요. 정확하게.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. 제가 틱틱 소리만 나고. 그러니까. 벌써 소리가 잘 나면 천부적인 재질이 있던가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둘 중에 하나지. 노력이 있어야지. 노력이 있어야지. 그래서 뭐 제 하던 얘기 했던 맞아 할게요. 아, 그러니까 그 이병걸 씨가 병걸 씨가 얘기했던 그 슬램 얘기 맞고 일단은 맞는데 해보라니까 지금. 아니 베이스를 또 이게 안 하지 꽤 오래돼가지고 일단 네, 해볼게요. 베이스에 대해서 말은 제일 많이 하는 거 맞아요. 그러면 이거를 켜야 되나?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공이 다 자기의 역량들과 자기의 분량과 자기의 중요성을 자기들의 중요성인데 지 혼자 앰프 달랑 쓰는 거야. 우리는 탄노 있고 몇 개의 탄노 있고 이거 베이스 앰프 아닙니다. 이런 거 쓰고 자기 혼자 싸워갖고 자기가 이걸 써야 되는데 악기 뭐 어쩌고 탓하면서. 그러니까 어쨌든 해보십시오. 아, 나 원래 그 선이 짧아서 그랬잖아요. 선이 짧아서.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장난 그만 치고 이런 식이 되겠죠. 보여줘. 보여줘. 아, 여기서 봐. 보여줘. 보여줘. 네, 왜, 네, 왜. 일단 보여주십시오, 한번. 자. 아, 이제 갖고, 그러니까 더 이상해지잖아. 아, 그냥, 안 치려니까. 아, 자연스럽게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쳐봐. 이게 뭐 하는데, 뭐. 아니, 그니까, 아, 너 배울 점이 있나 보는 거야, 아니, 지금. 뮤트에서? 아니, 뭘 하든, 나 뮤트 했잖아, 아주. 지금 자세 보잖아, 지금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볼륨을 다 키우고. 어, 볼륨 키우고. 어. 아, 자. 시점이 상당히 안 좋은데. 이 자세가 나랑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? 정현 씨 느끼기에. 아, 자세를 봐서는 지금 딱 보면은 이제 병주 씨는, 병주 씨를 보면은 이게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. 그런 것도 있고. 네, 그런 것도 있고. 그리고 이게 딱 튕겨져 나왔을 때, 이렇게, 보통 이제,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거의 선에 붙는 그런 것도 보이네요. 이게 내가 그냥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거군요. 내가 느끼기에는 연해 보여요. 굉장히 연해 보여요. 엄지가 연하게 움직이는데 내가 알고 연한 거하고 좀 개념을 틀리게 잡고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자세로 만약에 치면 엄지로 계속 가야 되는 빠른 템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궁금해요. 그러니까 우리 결론을 내린다면 뭐 자기의 그게 맞다면 소신껏 밀고 아니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솔직히 내가 뭐 내 그 병걸 씨보다는 내가 슬랩은 잘하지 못하지. 아 베이스는 내가 내가 보기엔 아니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아 가만히 있어봐. 나 지금 무지하게 지금 기분이 엄청 나빠지는데 네가 나하고 베이스를 비교하는 거야 지금? 아니 그니까 난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10년 넘게 치는 사람인데 아저씨 응원하지 말고 아 내 말을 아 나 씨 연음 따라다다 응 아 인정하게 못해 못하겠어 그 따라다다 어느 속도 좀 전에 말한 투가 그거 아니었을까 내가 당신보다 슬램 못하지만
조용히 해봐. 내가 슬램을 당신보다 조금 못하지만, 아, 그러니까 당신보다 슬램 못하지만 조금 못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지금. 나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넌 아니야. 아, 가만히 있어야죠. 아,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요 인정해요. 그래서 엄지가 그리고 이분 치실 때는 병수 치실 때는 엄지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. 근데 마커스 밀러 거 공부 많이 했는데서는 마커스 밀러 거 보면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. 풀럭만 하는데도 뭐 이런 거 있죠. 뭐 이런 식의 뭐 아니면. 아니면 솔로 형식 그냥 멜로디만 치는 거 엄지가 항상 딱 고자서 있어요 보면은. 근데 그 사람이 엄지가 병신이라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그거 거기에 뭔가 좀 있는 거 한방 있는 거 같아. 그래서 내가 자세를 고쳐보니까 이 자세가 말이 되더라고. 왜? 순발력이 생겨. 엄지가 유연하게 노는 것보다 순발력이 생기더라고.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. 빠른 템포도 만약에 이게 엄지가 이렇게 병주처럼 친다면 나는 그 자세가 안 나오는데 빠른 템포를 할 때 엄지가 바짝 서 있는 사람들은 손목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. 스냅만 빠른 템포 할 때. 근데 막 빠른 거 할 때 엄지가 제대로 돼 있다면 봐요. 손목만 이용하고 있죠. 자, 해봅시다, 이거.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아니야, 아니구나. 그, 플러그를 아직 안 했으니까. 어쨌든. 예. 아, 하시, 한번 아, 되니까. 저번에 한번 봤어요. 돼. 그, 회사에서 한번 봤어요. 아, 보여줘야지, 넵튠. 돌아 앉아주세요. 제가 보여줘야지. 좀 돌아 앉아주세요. 아니, 왜 또, 해요? 오늘 톤이 제일 좋아. 아, 진짜 오랜만에 진짜 안 되네. 잘 봤습니다. 어쨌든 이 슬랩을 치고 있는 그런 패턴은 똑같은 거지만 오른손 자세가 이분하고 저하고 틀려요. 경렬 씨는 네. 뭐 저 따라하지 마요. 아니 그거 아니야. 아니야 그렇다고 그렇다고 꼭 저를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아 저 말이 맞는 거 같다 싶은 건 소신껏 따라해요. 자.